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키시고, 계기판 한번 보시고, 여유있게 출발. 예. 꺼진 거 확인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좌측 깜빡이 이제 출발 신호 주는 겁니다. 자, 도로 시작을 하니까 기어를 N까지만 넣으시고요. 기어 잡고 있고, 왼쪽을 봅니다. 왼쪽 보시고, 출발을 안전하면 출발합니다. 자, 이 깜빡이는 출발 신호니까, 자, 5m 이상, 20m 이내에서 깜빡이 꺼주십니다. 우리 앞에 전방에 불법 주차가 있어요. 진로 변경을 해야 돼, 그죠? 그럼 좌측 깜빡이를 미리 켜시고, 왼쪽에 차가 많아서 못 들어가면 저 앞에서 10m 뛰어서 멈췄어도 상관없습니다. 무리하게 들어갈 거 없어요. 자, 제한 속도 60km 구간이고요. 이제 속도 올리면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30m 왔으니까. 예.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꺼주시고, 500m 우회전, 제한속도 60km 구간. 예.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30m 진행하면, 자,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30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안전 확인. 자, 초록불 일정지할 필요 없죠. 자, 자, 여기 초록불. 자, 오른쪽 끝으로 초록불이지만 건드리는 사람 없죠. 진행 가능. 제한속도 40km 원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질러 변경. 자,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40km간 51km에 실격됩니다. 약 100m 앞에서 제한속도 30km 구간, 거리 보호구역입니다. 속도 미리 줄이시고, 30 넘으면 실격이니까, 여기서부터, 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항색 전멸이니까 일정지 의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정지해야 된다면 정지하시고, 신호등이 없는 게 아니니까, 전멸도 신호등이니까. 자, 30km 해제. 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5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자, 여기서부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7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자, 해전교차로 진입할 때 저기가 30km 구간이라 표지판이 있는데, 그때 30 넘으면 실격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아님 40km까지 봐주는지. 여기 보면 오른쪽에 30이라 써있거든요.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진입대.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예.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왼쪽 보고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회전교차로에서 7시 방향 좌회전. 자, 왼쪽에 도는 차 없죠. 깜빡이 켜고, 예. 지하차도로 들어가시면 실격됩니다. 지하차도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 끄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마찬가지 제하수도 피지판이 없죠. 제하수도 60km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도 시험 전에 꼭 체크하시고 방지턱 부드럽게 넘으시고, 자 왼쪽 합류 구간 조심하시고 깜빡이 꺼주시고, 여태 깜빡이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점선이 지금 없어요. 선이 갈랐 원래 점선을 정확히 그려놓으면 깜빡이 켜고 옮기는 게 맞는데 점선이 없어가지고 합류 구간은 맞는데 이때 깜빡이 켜야 되는지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십시오. 차선이 지워져가지고 좌측 깜빡이 켜시고 30m 진행하면 왼쪽 보고 지금 연결.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점선이 정확히 그려져 있고 화살표가 정확히 그려져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워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시험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체크를 정확히 해주는 게 좋겠죠. 자, 300m 앞에서 좌회전. 키시고 여기 공간이 있죠? 그럼 붙고 여기 정차 금지대예요. 만약에 차가 밀렸을 때는 여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뒤에 꼬리 물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좌회전 쉬어 들어와 있죠. 자,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 횡단보도 안 보이면 왼쪽을 보면서 핸들 조작 부드럽게 하시고. 자,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요. 제한속도 30k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 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 항색전멸, 항색전멸 일시정지 의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전에 항색전멸도 신호기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마다 규정이 틀리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직 어린이 보호 안 끝났습니다. 이때 속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표지판 보이죠? 30 해제. 저길 지나야 됩니다. 이제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속도 그리고 지금 방금 항색 전멸 어린이 보호 구역은 계속 항색 전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날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신호등이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참고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도로교통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신호등 주의하시고 자, 500m에서 좌회전. 여기가 이제 Y자형인데 이때 좌측 깜빡이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꼭 물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아까 제가 G코스 할 때는 깜빡이 켰었는데 이번에는 안 켜고 진행을 해볼게요. 횡단보 사람 없죠?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횡단보 사람 없고 150m
100m 선방에서 좌회전입니다.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이어서 약 100m 앞 시험을 중무합니다. 자, 안전 확인하고 핸들 다 돌리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종료 멘트 들으시고, 종료 멘트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멈추면 됩니다. 정지,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시험입니다.